청춘의 표상에서 믿고 보는 배우가 되기까지 서로 긍정적인 자극의 요소로 작용하며 배우로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 제가 여기 네 여기 또 와서 앉아 있네요. 염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심과 함께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심과 함께란 저에게는 염나 언니를 하기 위한 어떤 네. 아니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고요. 네, 하면서도 즐거웠고 상의 무게와 어떤 경력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갈 때는 내 앞에 있는 동료에게 내가 떳떳한 연기, 떳떳한 캐릭터, 깊이 있는 고민을 보이고 있느냐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사실은 심학규 역할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네. 그런데 하셨어요. 이게 이제 쓸데없는 도전 정신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이걸 선택 안 하면은 이런 시나리오를 또 언제 해보지? 지금 내 나이에 했을 때 가장 빛바랜 어떤 그런 탐욕스러운 어떤 방탕함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나이 먹어서 굳이 더 나이 먹어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미룰 필요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선택을 하는데 배드신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전혀 저의 고민거리는 아니었어요. 그의 배우로서 지향점은 설령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늘 새롭게 도전하는 것. 전 작품이 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작품, 그리고 그 새로운 게 주목받지 않더라도 내가 받은 영화 산업 안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작품, 도전 정신이 있는 작품이라면 기꺼이 같이 하자는 그런 생각들로 늘 작품들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도전 정신을 관통하는 영화 감독의 꿈. 사실 두 사람은 태양은 없다 이후 오랫동안 함께할 작품을 꿈꿔왔는데요. 정말 저희가 둘이서 또 다른 어떤 영화를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같이 고르기도 하고 고르다가 안 되니까 아이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한번 써보자라고 해가지고 또 작가분들 만나가지고 또 아이디어 회의하고 뭐 그러면서 또 진행을 하기는 했었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된 두 사람. 이정재 씨가 감독으로 나선 영화 헌트가 현재 한창 촬영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의 공동 주연이자 공동 제작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전이라고 하면 방황인 거잖아요. 사실 김방황이 결국엔 제가 영화인으로서 어느 순간 마감을 할 때 어떤 여행이 됐는지 말해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굵은 가치관과 철학을 느끼보다는 그 방황을 즐길 줄 알고 그 방황 안에서 무언가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무엇인가가 있긴 있지만 그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내 손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 덕분에 혹은 이제 팬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이렇게 실망감을 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이제 갈수록 더 커지니까요. 이게 감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